최인석 화성시장은 1일 무봉산에서 70만 화성 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새해 맞이 타종식과 안녕기원제를 가졌습니다. 만이사와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2018 무술년 새해 맞이 행사는 최인석 시장, 이원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최 시장은 오전 5시 만이사에서 소원 성취의 타종 행사를 갖고 무봉산 정상에서 무사 안녕기원제와 새해 맞이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최 시장은 2018년은 미래 세대의 행복과 발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의 미래를 70만 시민이 하나 되어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 현충탑을 찾아 순국 선열들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행사는 새해를 맞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수호하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공훈을 기리고 70만 화성 시민의 행복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김종주 시의회의장, 이원욱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